사회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동훈 차장 전해 주실까요? 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가 미국 허드슨 강변에 고급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의혹을 받아왔던 13억 원의 자금 출처가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였다라고 밝힌 서면 진술서가 어제 검찰에 접수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240만 달러에 이르는 매각 대금 중에서 100만 달러는 미국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는 길에 권양숙 여사가 직접 판매자에게 전달을 했고, 40만 달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나머지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에 이르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알려졌던 것처럼 과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현금이 담긴 사과 박스 7개가 전달이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노정현 씨는 서면 조사를 통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고 어머니가 자금을 마련해줬고, 이 선글라스를 낀 50대 남자가 이 돈을 전달한 이 남정은 어머니가 알고 있을 것, 이런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네. 검찰도 이제 그분을 수술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검찰이 자금 출처에서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서둘러서 뭔가 좀 사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말미에 이제 이런 답변서가 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자기들 혐의를 좀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답변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까지 깊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터라, 이렇게 서면 진술서에 밝히면 그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인사를 앞두고 이 서둘러 이 수사를 봉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머니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또뭐 서면 조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예, 그 권양숙 여사에 네.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서면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어르신들께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르면 10월 달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간병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가족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하루 만 원만 내시면 간병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60억 원이 드는 예산이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병원을 7개 시립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이 낯익은 얼굴이시죠? 미스 코리아 출신 최윤영 씨인데요. 각종 시트콤이나 영화에도 출연해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의 집에 찾아갔다가 현금 180만 원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CCTV에 모든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단순한 절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대구에서 15m 높이인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하던 4살 난 남자 어린이를 이웃 주민이 목격하고, 이두 팔로 받아내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시속 60km 정도 되는 속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은 한 30m 거리에서 이걸 발견하고 재빨리 뛰어나가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어린이도 그렇고 이분도 별탈 없이 둘다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냥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좀 아이고 그 주부들 뭐 바쁘실 텐데 이제 아이들 그 이제 보실 때좀 아이들이 어떤 일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좀 꼼꼼히 좀 한번 좀저 아이들 좀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